영을 쫓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벌써 여름이 다 지났습니다. 옷도 바꿔 입었어요. 이제 9월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9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실의 모든 만물이 결실의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 영도 올해 작은 결실이나마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결실이 이 자리에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보험방송 이번 한 해 동안 근 9월 9개월 동안 나간 말씀이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영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꼭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이 지으신 생태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바보들이죠. 보면서도 모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참 꽃이 피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딱 꽃에 되면 피거든. 이상하게. 그리고 또 종류마다 딱 꽃에 피는 거요. 여기에 한번 히아신스가 피시면은 이 지역 근방에 가보면 히아신스가 다 똑같이 피가 있어. 이상했지 그거. 왜 그런데 사람이 도저히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요. 이 넓은 몇백 마일 되는 주위에 거의 다 똑같은 시간에 꽃이 피분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겨울 내 막 얼음에 파묻혀 있던 자리 있고 어떤 데는 그야말로 집 근방에 따뜻한 햇빛 옆에 숨겨진 것도 있고 완전히 기우고 뭐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꽃은 딱 같은 데 핀다. 이상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모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도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생태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물의 씨앗을 사고 있는 껍질이 육신이라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은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껍질은 반드시 벗겨져야지 그 속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콩을 심가하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썩어 없어져요. 죽어버리는 거죠. 껍질이 버티고 있으면 생명이 나타나는데 방해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살아서 영의 열매를 맺는데
육신이 방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8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껍질인 육체와 생명인 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예를 들어 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대로만 살고 영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중간에 한번 타락하고 한 10년간 정신없이 살았지만은 실제로 영이 있는 걸 깨달은 것은 한 30살 넘어가지고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뭐 부지런히 교회 다니고 뭐 새벽 기도 뭐고 뭐 그야말로 한 7살 때부터 나는 새벽 기도 거의 빠진 일 없고 뭐 교회 청소 뭐 다 뭐 했고 그야말로 고등학교 졸업한 날까지 정말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날부터 나는 한 10년간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살았지만은 그렇게 했는데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한 10년간 타락했었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 데는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 예수님 나를 죽었다 그래 아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까지 알고 그 다음에 또 한 5-6년 지나가지고 하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으니 내가 죽였구나 그걸 아는 데까지가 또 몇 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렇게 몇십 년 다녀도 그런데 안 가르치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안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 자기 읽다 보면은 언젠가는 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 그 뜻이구나 하는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5절 이하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에는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좋아하는 일, 육신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됐는지 내 육신을 이 땅에서 화롭게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하에서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육신을 기쁘게 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자신이 개인이 파탄을 가져오고 가정의 파탄을 가져오고 사회와 소속 단체의 파탄을 가져오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음란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파탄을 시키고 결국에는 국가까지 망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락에 빠지면은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뭐 당구 치는 하나만 빠져도 정신 못 차리고 막 몇 년간 당구 친다고 정신 못 차리는 건 마찬가지. 카지노 가는 사람들은 빠지지 않고 카지노에 출석하는 건 마찬가지. 바로 육신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할까? 더 평안하게 할까? 더 많이 가질까? 하다가 오히려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자신도 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말할 때는 우리가 마귀의 유혹 받아가지고 마귀의 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물론 마귀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지만 영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에 꼭꼭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것이 꼭 따라다닙니다. 우리 영이 단독으로 참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해야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에 속해 살게 된다. 영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영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을 하고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그는 죽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왜 죽느냐? 죄로 인해 죽습니다. 이 죄는 무슨 죄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 말을 거역하고 뭐 하나님 말은 그건 뭐 죽는다 했지만은 뭐 죽겠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생각하고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죽는 거 이것을 원죄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원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사이에서 난
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로서 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영을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죄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십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을 쫓는 사람이 되면 결국에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선생 만나면 그 사람이 훌륭하게 자라듯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마귀가 인도할 때 그 악하던 모든 버릇을 다 없애버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같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데 그것을 막을 법이 없다. 육신적으로 아무래도 내 마음에서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자비를 베푸는데 그걸 막을 법이 없는 거요. 아무리 하지 마라 해도 내 마음에서 하는 건데 그걸 누가 막아요? 선한 것을 많이 장려하고 충성하는 거 죽인다 해도 충성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아? 온유한 마음이 나오는 사람인데 아무리 뭐 악하게 해도 그 마음을 변장시킬 수 없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너는 악한 놈이 되라고 암만 두드려 패도 그 사람은 온유한 마음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러한 것을 막을 법이 없다. 그럼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사는 자가 되겠습니까? 영을 쫓아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영을 쫓아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므로 영이 살았다는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산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목숨을 살려주신 빚을 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 멸하실 것을 살려주신 이 빚을 졌습니다. 이 목숨 빚을 졌고 또 우리가 이 살려주신 이 복음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죠. 빚을 안 갚고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빚을 탕감을 받든지 안 그러면 빚을 갚든지 해야지 빚을 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의 빚을 하나님께 졌고 우리는 복음의 빚을 하나님께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 값을 해야 되고 이 복음의 빚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거해서 갚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쫓는 자가 되어서 이 빚을 갚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계속 우리 속에서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알라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했는데도 우리를 구하지 않아가지고 못 받는다 했어요. 구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복과 관계없이 구하지 않는 거요. 나는 복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했어요. 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지 구하지 않고는 지들로 입 벌리고 있으면 감히 입으로 들어가듯이 그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본토로 돌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끌려가 70년이 차면은 너희가 이 땅에 돌아오리라 했어요.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 구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70년 차면 너희가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70년 차면 돌아온다 하면 70년 차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가만 놔둬도 올 건데 뭐 안 구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할 것이라 했어요. 70년 차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70년이 참 이제 다 가까워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옵소서. 빌으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 따라 우리가 빌어야지 그 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혹자는 하나님 말씀 그 뭐 꼭 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이런 엉터리 없는 말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구해라 된다. 내가 그렇게 약속했더라도 구해라고 했습니다. 내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상고하며 또한 우리가 가라앉고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무릎 꿇기 싫을 때 우리는 또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면은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읽고 싶고 이렇게 또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찬송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찬송하면은 우리가 가라앉은 영혼이 다시 소생함을 얻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영을 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찬송하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을 쫓는 자가 되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에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옛사람은 옛날 습관대로 죄짓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을 그야말로 며칠만 해봐요. 단 하루만 해봐요. 사람이 변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나같이 미천한 것, 정말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이렇게 계속 찬송을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이렇게 한 1년 했지만은 나도 모르게 신학교 가라고 나도 모르게 목사가 된 거예요. 뭐 지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리 한락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부지런히 따라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한 1년 이상 막 귀에 레시바를 꼽아놓고 설교 듣고 찬송 듣고 뭐 시간 있을 때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거. 정말 그때는 기도하고 싶어 미쳤어요. 막 기도하고 싶어가 세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요. 세상 오락이고 세상 모든 것 다 육신적인 쾌락 다 해봤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뭐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뭐 화장실에 간다 하면 뚜껑 덮어놓고 그 앉아 기도하고 막 시간만 나면 막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싶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더라고. 그걸 한 2, 3년 했어요. 그때는 막 기도하고 싶은 그만 없었어요. 재직회 모여서 장로님이 기도하면은 하 내 안 시키주고 왜 저 장로님 기도 시키는 이 속에서 막 이런 말이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장로님이 기도하느냐고 이런 싶은 생각이 막 속에서 나고 막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디든 모이면 막 내가 기도하고 싶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세상이 제일 재밌는 그런 때가 한 몇 년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한번 인도함 받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아 살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지 아닙니까? 그때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주시더라고. 나는 이 진공정착을 해가지고 이거 옛날에 진공관, 테레비 진공관 안에 그 반사경 그 몇 기 같은 거 그 모든 그 뭐야 담아 그 전등에 그 안에 색깔 있는 전등 그 안에 몇 개 하는 거 그리고 모든 후라시 반사경 그리고 차 헤드라이트 반사경 그리고 브로치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에 반짝거리는 금속 색깔 그런 거 산대리에 모든 외부 몇 개 그런 걸 했어요. 그때는 막 그야말로 뭐 엄청나게 벌었죠. 성동교회 다닐 때 그때 11조를 제가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그 교회는 재벌도 왔고 김민덕 장로 같은 재벌도 그 교회 있었는데 마치 원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내 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은 사람이 손을 한 번 줘봅시다. 이렇게까지 그때 11조를 엄청나게 냈어요. 한 달에 3만 원 냈어요. 한 달에 3만 원. 그때 돈 3만 원 요새는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큰 거 하면은 내가 잠실 아파트 그때 처음 지을 때요. 그때 잠실 아파트 처음 지을 때 15만 원 하더라. 15만 원. 15만 원 할 때 나는 한 달에 11조를 3만 원씩 냈어. 그리고 내가 한 12년쯤 후에 한국의 신학교 갔을 때 그때 잠실 아파트가 3억 하더라고. 3억. 15만 원 하던 것이 3억을 하더라고. 참 한국 물가는 이건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땅값도 엉터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이 탈 나쁘니까 뭐 그때는 보험도 뭐 없고 없으니까 뭐 다 날려버린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거지 됐어. 왜 불이 났느냐. 불상을 몇 개 돌려 가져왔어요. 요만한 불상을. 홈마이카로 부어가지고 왔는데 돌방에 불상 하나가. 그걸 내가 샘플로 금색 24K 색깔로 내줬죠. 그랬더만은 하 너무 좋다면서. 그래 밑에 뭐 뚝 열더만은 뭐 보조 하나 꺼내 납덩거리 같은 거 하나 꺼내 탁 내고 탁 잠가고 털이 묵지라이 금덩거리 같은 금색에다가 떡은 금덩거리 같은. 야 이거 한 300만 원 받겠네 이거 하더라고 그때. 그때 물가가 엄청나는데 300만 원 같으면 그때 뭐 잠실 아파트 20채 사는 값 아닙니까? 그런 소리 탁 하면 야 내가 불상 종류대로 가져올 테니까 금색으로 일 좀 해달라고. 그러고는 며칠 있다가 막 불상을 막 종류대로 막 호마이카 부어가지고 가져왔더라고. 불상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한 100가지 넘는 것 같아. 그걸 갖다가 막 다 금색으로 해가지고 막 정말로 막 집집마다 나눠오면은 다 불상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금색을 해줬어. 그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그 보라실에 이어가지고 이제 굽어야 되는 거야. 완전히 굳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쩍쩍 붙으니까. 그래 보라실에 이어놓고 나는 이제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수구마로 갔다가 또 오는데 아 뚝섬이 벌겋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어디서 불 났구나 하고 이제 버스 타고 왔지. 오는데 동네 들어올라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아이고 사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응? 당신 공장 불났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내가 도망을 갔어.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들 둘이가 일하던 애들 둘이가 사와가지고 한 놈이 막 화나는 김에 막 뺑기통을 떼냈는데 거기 연탄불에 그대로 폭다가 그대로 막 들어가자마자 폭발해 버렸어. 그러니 뭐 아무도 손 쓸 수도 없이 막 그 불이 붙어가지고 다 도망가 보고 막 다 타버린 거.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 뭐 암만 뭐 지가 뭐 부자고 뭐 해도 뭐 하루아침에 그 날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건강하게 생명을 살아있지. 어느 사람은 생명까지 다 날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은 여러 가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한 10년 후에 내가 왜 불이 났는지 애들을 사왔는데 사와도 그 해필고 막 연탄불에 그대로 벤트가 폭대가 폭발하더라는 그냥 폭대가 불이 나면 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그대로 들어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폭발을. 그러니까 그냥 불난 정도가 아니라 뭐 손을 쓸 수 없도록 돼버린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는가? 하는 성경 말씀이 있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한쪽에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돌아서는 우상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차라리 내 제단을 닫고 우상을 위해서 그냥 예배드리라. 왜 나를 우상하고 동등시 해가지고 그렇게 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탄하셨어요. 나도 교회 다니고 부르짖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불상 몇 개가 전국에 뿌려가지고 그야말로 불교 국가를 만들 뻔했어. 불 안 나시면 난리 났었죠. 내가 그걸 한 달 후에 들어가 보니까 뭐 밟히는 거 불상밖에 없어. 불상이 뭐 한 수백 개가 되니까 막 밟히는 종류마다 불상, 온갖 불상이 다 있더만. 그걸 징근징근 밟고 쓰레기통 다 버렸는데 내가 왜 불이 났는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리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사람이 어찌 짐승보다 못하게 지가 만드는 것을 그가 절하고 빌고 앉았나 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보가 될 수 있나. 이 마귀가 얼마나 악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조상신이 가지고 막 복도라 빌고 지가 만드는 뭐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복도라 빌고 나무 밑에 가지고 고목 같아 가지고 복도라 빌고 말이야. 이 사람을 왔다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는 이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지름길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막 내가 막 한 완전히 망해보겠다 싶거든 가 막 우상숭배 해버려. 막 우상 앞에 가 막 빌어. 그럼 하나님 쟁실해. 그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십일조 되면서 또한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 우상 몇 개 해가지고 전 세계 전 한국에 우상의 나라를 한번 만들려고 하다가 내가 완전히 망해버렸고요. 그걸 10년 후에 깨달았어. 내가 왜 불이 났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 네가 그것을 만약에 계속했다면 단 한 번이라도 그걸 뿌렸다면 수백 개, 수만 개가 천국에 빠졌을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됐겠나. 사람마다 크게 빌고 앉았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분노할 일로 할 뻔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손도 못 쓰게 만들어버려.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맙시다. 육신을 따라 복받겠다고 육신을 따라 어떻게 복을 받아보겠다고 조상 섬기고 조상신에게 빌고 우상에게 빌고 불상에게 빌고 그러고 점을 치고 이런 짓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영을 쫓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